어? 어?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먹는 건가? 딱딱해. 어? 어? 그게 뭐니? 몰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있던데. 혹시 씨앗 아니니? 씨앗? 그래, 무슨 과일 씨앗 같은데? 그래, 그래. 이걸 심으면 과일이 정말 열리는 거야? 물론이지.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씨앗이 빨리 자라려는 건데. 먼저 세콩아, 이렇게 하면 씨앗이 햇볕을 받을 수 없잖아. 햇볕이 잘 비쳐야 씨앗이 빨리 자라. 어? 내콩아, 너무 세게 누르면 씨앗이 답답할 거야. 살살, 살살 눌러줘. 아, 그렇구나. 무조건 물을 많이 줘야 해. 아니야. 두콩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씨앗이 숨찰 거야. 적당히 줘. 얘들아! 오늘도 씨앗을 심었네. 바다가! 아로미가 씨앗이 잘 자라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거야. 우와! 진짜? 어디? 얘들아, 씨앗은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게 아니야. 며칠 밤은 지나야 자랄 거야. 그래? 그러구나. 그래도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까지 집에서 놀고 있자. 그래, 게임하면서 놀자. 어서 어서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얘들아, 씨앗이 자랐어. 진짜 자랐네. 내가 빨리 자라라고 응원해줬더니 싹이 나왔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응원해보자. 무럭무럭 자라라, 쑥쑥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쑥쑥 자라라. 과일은 언제 열리는 거지? 엄청나게 큰 과일이 열릴 거야. 수박이 내려와. 이야, 크다. 새콩아, 이거 나눠 먹자. 그러자. 이거면 우리 셋이 나눠 먹어도 되겠다. 아롬이랑 바닥이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친구들 모두 불러서 수박하게 해야겠다.